오, 지난번에 잘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E의 22구요. 수고했어요. 자, 먼저 단어들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Spring. Spring. S? P-R-I-N-G. 오케이. Summer. Summer. S-U-M-M-E-R. 오케이.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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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오케이. 해도 되고, fall도 가을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Winter. Winter. W-I-N. T-E-R. 오케이, 계속해서 Hot. Hot 이고요. Cold. Cold 이고요. 안녕하세요. Windy. Windy. W? I-N-T-Y. 오케이. Swim. Swim. S? W-I-M. 오케이. 근데 왜 시험 뒤에 이상한 거 같네? 수영하는 중인? Swimming. Swimming. S-W-I-M-M-I-N-G. 조심해야 될 게, 몸 하나, 자음 하나로 끝에 있을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건데, 시험 뒤에는 뭐, 수밍을 써놨네요. 수밍을 도대체. 오케이, 그 다음. 하이킹. 하이킹? 하이크. 하이크. H. I-K-E. 오케이,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하다시엔 ing 붙어 있지 않아요. 하다시에 ing를 붙이고 하다시가 아닌게 되고 얘는 hi k-ing. 오케이, e로 끝나는 하다시에 e로 끝난 경우에 소리 안나는 이기 때문에 e 빼고 ing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구요. 궁금합니다. 이제 문장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그러면 spring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길래 봄이에요 하는 거죠? What is spring? Season? 정리해봐. 거의 뭐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What is season? 무슨 색깔? What is? 일단 무슨 색깔? 무슨 음식? What? 무슨 색깔? What color?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What? What? 그거 무슨 음식이니? What food is it? What food is it? 됐습니까? 무슨 동물이니?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그러면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랬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ummer. 계속해서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그래서 계절 묻는 게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색깔 묻는 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하는 걸로 갑니다. 이제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래서 이 대답이랑 이 대답 듣고 싶어. 날씨가 어떤니? 라는 표현은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날씨 어떤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season is it? 그거는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계절 아니잖아요. 날씨가 어떻니? 그랬더니 날씨 어때? 그랬더니 덥진 않지만 바람 불어? 이러네요.
날씨 묻는 거 배웠는데 학교에서 뭐였더라? 오케이 무슨 시예요? Hot, windy. 핫 윈디 핫 워터 한 뭐야? 핫 워터 뜨거운 물. 그럼 무슨 시야 이거? 어떤 물? 뜨거운 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윈디 데이 한 뭐야? 윈디 데이 바람 부는 날. 어떤 날? 바람 부는 날. 얘 다 어떤 시네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날씨 물어볼 때 어떤 시, how죠, how. 어떤지 물어보니까. 그래서 날씨 물어보는 거 뭐였더라? 날씨가 어떤지 뭐라고 물어보더라?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날씨 어떤 니가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언제 날씨일까요, 이거는? 가을 in autumn 이란 말을 그래서 붙일 수 있겠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가을에는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가을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그래서 이리나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How is it weather? 뭐라고요? How is it weather? How is it weather? 그러나요? How is it? Okay, the weather. 뜻이 뭐예요? The weather. 그 날씨죠, 그쵸?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그거 어때? 안녕하세요. How is it? 책 가져왔어? 동생 책. 그러면 is는 뭐 대신 왔어? The weather. 그래서 날씨 물어볼 때 뭐라 그러든지 How is it? 그러든지 또는 it 빼버리고 그 자리에 the weather 넣어서 뭐라고 묻든지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it?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는 게 그래서 뭐라고요? How is it? How is the weather? It is not hot.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낚시하고 있어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럼 fishing의 뜻은 뭐예요? 낚시. 뭐라고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로서 낚시하다겠죠. 낚시하다. 근데 ing 붙이니까 낚시하는 중인이란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어떤 시? 그래서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낚시하는 중이야 라는 이 낚시하는 중이란 대답은 상대방이 뭐라고 우리말로 물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는 걸까요?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물었겠죠. 너의 아버지 뭐 하는 중이니? 했더니 아빠 낚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중이니? 라는 영어 표현은 뭐죠? What?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It 남잔데? He 그러면 그는 낚시하는 중이다? He is fishing. 그는 낚시하는 중이니? He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그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Is he happy? 그는 낚시하는 중이다. My father is fishing. He is fishing. 그는 낚시하는 중이니? Is he fishing? Is he fishing? 그러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 중이니? Is my father fish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겠죠. What is your father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What are you doing?'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니. 배웠습니까? 네.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너의 아빠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너의 아빠를 간단하게는 he로 했어.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니? 쉽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he로 생각하면 What is he doing? 이 그는 뭐 하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하듯이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그러면 he 자리에 이제 너의 아빠 너 갖고 너의 아빠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됐습니까? 뭐 하는 중인지 묻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네 아빠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나의 아버지 낚시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 다음?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그래서 조깅하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father doing? 너 아버지 뭐 하시고 계시니? He is jogging. He is jogging 해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도보행하는 중이야. I am hiking.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이게 you로 바뀔 거니까 얘도 따라서 are로 바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하니까 뭐겠고? I am swimming. 수밍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you doing?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계절 묻는 거 봄입니다, 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it is summer, it is wint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씨 묻는 거 배웠습니다.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묻는다? 날씨 어떻니? What's... 날씨 어떻니? 고생했어. How is the weather? 줄여서 How is it? 더 줄이면 How is it?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How is the weather?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뭐 하고 있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your mother doing? What is she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학교에서 봤던 What are you doing? 이런 것들
되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오늘 자세하게 문장에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단어 시험은 잘했는데 시험에서 수우밍이라고 잘못 쓴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어진 문장은 잘했는데요. 주어진 문장은 잘했는데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선생님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디스커버리. 근데 높이 커졌지 않아요? 예. 그죠? 오. 됐어. 못 봤어. 아니. 어, 확인해 볼게. 오케이, 서희.